널적한 몸집에 빠른 몸놀림, 게다가 팔딱팔딱 엄청난 힘까지 자랑하는 바다의 사냥꾼 넙치. 부족한 생김새와 달리 고단백 저칼로리로 건강한 영양분 품어주고 개운하고 쫄깃한 식감 타의 추종 불허하니 넙치의 또 다른 이름 국민횟감 되시겠다. 그 인기에 힘입어 대한민국 해산어 양식 생산량과 판매량 1위를 차지해온 넙치. 하지만 부동의 톱스타 넙치가 최근 변신을 선언했다. 그 이유인즉 가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인의 입맛 공략에 나선 것. 새로운 시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글로벌 생선 넙치를 만나보자. 청정한 제주 바닷가를 따라 자리한 넙치 양식장. 화산지하 안반수의 한라산 맑은 공기 마시며 어동통하게 살얼은 넙치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은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개체나 자라나는 환경에 따라서 크는 속도는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한 15개월 정도면 1.8kg에서 2kg까지 크고요. 그때까지가 큰 게 가장 횟감용으로 좋고요. 가공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800g에서 1kg 5,600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연안에 서식하는 넙치는 바닷물의 바닥에 가라앉아 살아가는 어종으로 주위 환경과 똑같은 색깔로 변신해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린다. 부화된 자원은 2.5mm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20에서 30일간의 변태기에 몸의 형태가 바뀌고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해 2년 만에 60에서 100cm까지 자란단다. 살이 많은 넙치는 맛도 좋고 양식이 잘 돼 현재 연간 4만 3천 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양이 국내 해산어 양식 생산량의 50%를 차지한다. 어라? 그런데 고래같이 생긴 이 무시무시한 넙치의 정체는? 이름하여 킹넙치 되시겠다? 넙치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게와 식감!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유로 70cm 이상 자랄 수 있는 자연산 대광어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육종된 킹넙치가 양식 어가에 보급되고 육질이 기가 막힌 횟감형 넙치들이 양식장에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되면서 미식가들의 발길을 양식 넙치로 되돌리고 있다고. 양식 넙치를 대상으로 출하 전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넙치를 소비자들이 드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깐깐하게 관리받고 건강하게 자란 넙치가 도착한 이곳은 넙치의 새로운 매력을 불어넣고 있는 전문 가공업체. 깨끗한 물에서 목욕제에 맞힌 넙치들, 살균된 시설에서 전문가들의 손길 거치고 나면 부드럽고 쫄깃한 속살만 오롯이 남겨지고 이를 진공으로 포장한 후 특수초 저온으로 냉동하면 넙치 냉동 필레 완성! 해동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회로 즐길 수 있는 이 횟감형 넙치 냉동 필렛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급상승 중이란다. 네, 횟감용 냉동 넙치 필렛은 매달 두 번씩 호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식당뿐만 아니라 현지 일반인들에게도 반응이 좋아서 부착 전에 전부 예약 판매로 매진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선어회와 초저온 냉동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생산 시설을 확장해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맛은 물론이요, 영양 또한 그만인 넙치의 변신. 그 두 번째는 어묵과 생선가스. 청정해역 제주에서 온 넙치는 어묵의 본고장 부산에서 부드럽고 찰진 어육에 밀가루 대신 타피오카를 넣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저칼로리 건강 어묵과 생선가스로 만들어진다. 네, 광어는 콜라겐 성분이 많아 어묵으로 만들 때 더 쫄깃하고요. 그 어묵으로 조리를 했을 때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아 소비자께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어는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건강한 단백질 찾으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광어어묵 많이 애용해 주세요. 넙치 어묵은 먹었을 때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어묵에 다른 재료들을 넣어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용은 물론이고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편식을 선호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춰 넙치를 재료로 한 미역국, 탕수어, 멘보샤 등 다양한 밀키트 제품 개발도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니 그야말로 넙치의 변신은 무죄? 넙치는 단백질과 콜라겐,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 회복기 환자, 특히 산후조리 여성분들에게 좋은 생선입니다. 이렇게 좋은 광어를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실 수 있도록 가공 제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저희 넙치 많이 찾아주세요. 탱글탱글 육질이 살아있는 이 생선은 그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넙치 되시겠다. 이 제품은요, 요즘 요식업계를 정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넙치 냉동 필렛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넙치 냉동 필렛 요것만 있으면요, 바로 회 무침부터 튀김까지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리 시작해 볼까요? 실온에서 1시간 해동된 넙치는 키친타월로 가볍게 물기를 제거해주고 앞뒤로 소금, 후추 골고루 뿌려 준비! 잘 달궈진 팬에 풍미도할 버터 한 스푼 넣어주고 껍질 쪽부터 팬에 익힌 후 뒤집어 반대편도 익혀주면 메인 스테이크 완성! 여기에 양파, 마늘, 호박 등 갖가지 채소 볶고 시판용 스테이크 소스 넣어 한 소끔 끓여 부어주면 감칠맛 폭발하는 넙치 스테이크 완료요! 이번엔 바삭바삭 소리마저 맛있는 넙치 멘보샤! 먼저 식빵의 끝부분은 깔끔하게 자른 다음 4등분에 준비해두고 해동한 넙치를 가진 채소들과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아보자. 곱게 갈아진 재료들에 전분 가루, 밀가루,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 맛술 넣어 골고루 치대 반죽하고 잘라놓은 식빵 속에 한 숟가락씩 넣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주면 이미 반은 완성! 이후 뜨겁게 달군 기름에 슬그머니 넣어주면 바삭 고소 담백 넙치 멘보샤 완성! 멘보샤 받고 더블로 넙치 햄버거 고고! 이번엔 햄버거에 넣을 채소들과 치즈는 먼저 손질해 준비! 이후 넙치와 각종 채소 갈아놓은 재료에 전분 가루, 밀가루, 다진 마늘과 소금, 후추, 맛술 넣어 착착착착착 치댄 뒤 동글동글 굴려 잘 달궈진 프라이팬에 넣고 꾹 눌러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니 돼지고기 패티 울고 갈 넙치 패티 완성! 햄버거 빵 위에 준비한 재료들 하나, 둘 차곡차곡 올려주면 지방은 줄이고 단백질은 높이니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웰빙 패티 되시겠다. 마지막은 비주얼 폭발 샐러드 넙치 카르파초! 해동한 넙치 팔렛 한입 크기로 잘라 올리브 오일, 라임즙, 설탕 넣고 다진 양파, 토마토, 마늘, 그리고 소금과 후추, 딜 섞어 만든 드레싱 소스와 버무려 시원한 냉장고에 30분간 숙성! 이후 준비된 누꼴라 그릇에 예쁘게 담아내고 숙성된 넙치 올려주면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넙치 카르파초 완성! 냉동 필렛은요, 특수 냉동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냉동시켰던 냉동 필렛을 해동을 시킨 다음에 회로 드셔도 충분히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냉동 필렛은요, 껍질과 뼈까지 모두 제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하실 때도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손님 초대를 하거나 특별한 요리를 하고 싶을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영양은 만점, 활용도는 천점인 국민 생선이요.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먹거리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이름 넙치. 오늘 식탁 주인공은 단연 넙치입니다.